자,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 그리고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정치부 최원희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. 자, 어서 오세요. 네. 자, 최 기자, 지금 오세훈, 안철수 두 후보 간 단일화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할 거냐, 바로 이 부분인데 오늘 조사를 보면 이게 별 변수가 안 된다,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. 네,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. 여론조사 질문을 두고 오 후보 측에서는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묻자는 입장인 반면에 안 후보 측에서는 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묻자는 건데, 그런데 경쟁력으로 물어도 보시다시피 오세훈 후보 34.5%, 안철수 후보 30.5%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예. 참고로 다른 기관이긴 하지만 일주일 전 실시된 경쟁력 조사에서는요,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오세훈 후보보다 앞선 결과를 보였는데요. 이번엔 달랐습니다. 예. 자, 이제 3자 대결 결과. 이건 이제 단일화가 실패했을 경우인데, 네, 여기서도 과거하고 좀 양상이 바뀐 결과가 나왔죠? 네, 3자 대결인데도요. 박 후보와 오 후보 두 사람이 불과 1.6%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. 한 달 전 TV조선이 다른 기관에 의뢰한 3자 대결 조사에서는요, 차이가 14.6%포인트나 날 정도로 컸습니다. 물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오세훈,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승리가 어렵겠지만요, 올해 초 김종인 위원장이 3자 구도로도 승산이 있다고 한 말이 전혀 빈말은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.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출마를 하면은 그건 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약진했다, 이런 건데 이 배경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? 네, 무당층 지지율을 보면요. 예. 경쟁력 조사에서 안철수 30.9%, 오세훈 28.6%였고 중도층은 오세훈 34.7%, 안철수 33.6%였습니다. 기존 안 후보에 대한 중도층 표심이 어느 정도 오 후보로 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. 나경원 후보에게 역전승을 하면서 중도 진영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. 또 최근 LH 투기 사태로 이제 정권 견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제1야당이 하는 견제가 조직력과 영향력 측면에서 그나마 나을 것이다, 이른바 당 간판을 좀 무시할 수 없다는 여론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정치 참여 가능성, 이것도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일단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수로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,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변수가 되고 있습니까? 네, 그동안 안철수 후보는 반문 중도 진영에서 지지를 받았었는데요. 그런데 그 민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안 후보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동안은 이제 안 대표 지지율이 높아서 이제 단일화에 적극적이었잖아요. 네. 근데 최근에 보면은 협상하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까칠해졌다,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네. 자, 이런 여론 흐름과도 이런 태도, 협상 태도, 달라진 태도,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? 뭐 안 후보 측이 이런 여론 흐름을 감안하고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, 예, 단일화 협상으로 불똥이 튀는 분위기입니다. 당장 오늘 오후 예정됐었던 비전 발표회를 놓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. 오세훈 후보 측은 후보 간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명분으로 감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.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제 같은 시간에 다른 일정을 잡아버리면서 좀 무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. 그런데 결국 내일 오후에 발표회를 여는 걸로 조율이 됐습니다만, 예, 이렇게 단일 를 두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은 야권 지지자들에게 좀 피로감을 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, 예, 있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LH 사태가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정부가 LH 사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 67.3%였는데요. 특히 중도층의 72% 그리고 무당층의 76.3%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최근에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다가 또 정부의 합동조사단의 셀프 면제부 조사가 논란이 됐었잖아요. 예. 이 정부가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다면은 4월 선거 당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, 뭐 정부로서도 이제 특단의 대책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군요. 자,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.